여러분,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파우치를 공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항상 사용하는 제품들만 모아놓은 출장용 파우치에 들어있는 그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오늘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곧 이제 얼굴을 입힐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사실 지금 이거 안경에 조명이 너무 거슬리는데, 원래는 제가 렌즈는 항상 제일 마지막 단계에 끼는 편인데, 지금 같이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을 찍을 때는 렌즈를 먼저 끼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저의 요즘 데일리 렌즈, 이거. 제가 지금 머리에 갈색으로 염색을 해놔가지고, 지금 이 머리색이랑 완전 잘 맞는 거야. 그리고 이게 혼혈 렌즈급까진 아니지만, 색상이 굉장히 밝아서 좀 봄이나 여름에 착용하기 굉장히 좋은 컬러입니다. 자, 이제 렌즈를 끼워. 아, 무서워. 눈썹 문신할까봐. 진짜 눈썹 문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 다음에는 기초에 들어가야죠. 요즘 좀 각질도 각질인데, 막 트러블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망할 미세먼지거든요. 요즘은 꾸준히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랑 밤에. 뭐, 클렌징하고 나서, 아이씨, 렌즈 꼈더니 눈 눌리네. 클렌징하고 나서 나머지 뭐 닦아내는 용도로도 쓰고, 이제 메이크업 전에는 그냥 이렇게. 결 정리해준다. 그리고 좀 가벼운 젤 크림. 이건 벌써 또 두통진데 다 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계절 바르기 좋아. 가벼워. 원래는 조금 기다리면서 바르는데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우리 왓슨즈에서 같이 샀던 거. 진짜 얇게 그냥 한 번만. 왜냐면 얘는 화장하기 전에 많이 발라봤자 소용이 없어. 베이스가 다 밀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 그리고 이거 선크림하고 맥의 스트로크 크림 섞어놓은 거? 되게 웃기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형이 약간 그맥 스트로크 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차피 그런 윤광 크림 같은 거를 미리 베이스 단계 바르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 써갈 걸? 이거는 제공 의사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파우치를 열어볼게요. 그리고 요거 밀리미터 프로페셔널. 요거는 약간 나의 모공에다 쑤셔 넣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진짜 많이 바르면 안 되겠더라고. 여기 있는 애들이 밀리더라고. 그 다음은 요거. 저 트롤 에디션 리뷰할 때 보셨던 거죠? 저는 여기 부분만 써요. 그래서 그냥 다크서클부터 여기만 이렇게 슥슥슥슥 그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노란기가 많은 더블웨어랑 요 쿨톤기가 있는 파운데이션을 조금씩 섞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색깔 괜찮고. 오얀기. 아주 맘에 들어요. 요거 원뿔원 하길래 또 쟁여놨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퍼프예요. 에스쁘아 퍼프. 스키니 픽스 블렌더. 바람 괜찮았나요? 쓸 부분만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만 해줬어요. 손등에 있던 거를 좀 매겨. 안 그러면 얼굴에 있는 애를 얘가 다 갖고 가거든요. 살짝 이렇게 그냥 좀 매겨요. 그다음에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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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카메라에다가 조명 때려갖고 보니까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네. 약간 여기 차이 나죠? 이거는 그냥 파운데이션 쓰지 마시고 요런 거 쓰세요. 제가 톤업 크림 맨날 목에다 많이 바르잖아요. 딴거다 써봤는데 이게 좀 가장 나중에 나온 제품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좀 제일 자연스럽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어디 보자. 그다음 뭘 하지? 눈썹. 그냥 내 얼굴이 꼴보기 싫어서 그런가 눈썹을 항상 먼저 그리게 되더라고요. 아우 눈썹은 똑같이 그려진 날이 없어, 진 날이. 아이, 뭔가 조금 짠거 같긴 한데. 저는 눈썹에 그렇게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넘어갈게요. 다음은 바로 쉐이딩에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패키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브러쉬, 에뛰드 브러쉬에 묻혀서 여기 다 쓸어줄게요. 제가 원래 코 쉐이딩을 안 했었거든요. 코는 예쁜데, 구멍이 너무 이렇게 벌렁벌렁거려요. 그리고 코구멍이 커! 그래서 약간 이거를 그냥 요즘 좀, 엄청 심하게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좀 줄어 보이려고 이렇게 좀 야매로 하고 있어요. 끝에만 약간 이렇게 뭐 쉐딩 음영도 넣고 파우더 처리도 하고 약간 겸사겸사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볼게요. 약간 뽕실뽕실한 쿠션 같은 느낌의 제품인데 요거를 이제 눈두덩이 전체에 은은한 펄을 깔아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밀착력도 좋고 뭔가 은은해 펄이. 그리고 저의 두달 동안의 데일리 메이크업의 1등 공신이라고 할수 있는 요 홀리카홀리카의 티라미수. 1호 레드벨벳이 더 유명하잖아요. 내 눈엔 아니. 제일 진한 거 빼고 얘네 세 개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요거 제가 제일 많이 쓰는데
뭐야 이거 무슨 브러쉬야? 리얼테크닉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로 먼저 요거 약간 저 뭐야 음영같이 생긴 거 요걸 찍어가지고 한 요 정도 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연한 컬러를 찍어요. 얘를 경계를 펴주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 노란 것도 은근 색감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 이걸로는 눈 가운데 언더에는 되게 여러가지 제품 쓰는데 뭐 이런 팟형 이런 섀도우 쓸 때도 있고 스틱 섀도우 쓸 때도 있고 아니면 글리터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일단 스틱 섀도우 더샘 스틱 섀도우로 여기 앞머리 살짝 해줄게요. 그리고 이건 새로 산 거 레이셔 트윙클 라이너 데즐링 모먼트. 근데 이거는 제가 약간 스틸라 같은 그런 제휴인가? 그러고 샀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좀 끈적임이 덜한 반짝이 풀? 근데 약간 이게 반짝이 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미샤 섀도우 썼을 때 그 과정을 이걸로 대신 써줘도 다음에 얹어지는 섀도우 밀착감이 좀 더 좋아지는 건 있더라고요. 아이라인은 일단 삐아 제품으로 점막 채워줄게요. 그럼 무슨 컬러니? 소우 브라운 컬러로 조금 더 진한 갈색 컬러 아이라이너로 조금 더 라인 빼줄게요. 다음 후로우시 모테 아이라이너 블랙 컬러 드디어 개시를 했습니다. 요거 이용을 해서 아이라인 그려볼게요. 두껍게 그리지 않을게요. 최대한 속눈썹 밑에 붙여가면서 이렇게. 아우씨 너무 두껍나? 그냥 갑시다. 뭐 지금 나에겐 수정할 시간 따위는 없다. 늦었구만. 눈꼬리 짝짝인걸? 걱정 말아요. 우리에겐 면봉이 있잖아요? 지워버려. 눈썹 고데기 써볼게요. 쇠로 된 고데기 있잖아요. 되게 비싼 거. 히팅뷰러. 그거 쓰면은 각막이 녹을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조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진짜 눈 아래 열이 가지 않는 그런 구조여서 아 이거 원래 섀도우 하기 전에 썼어야 되는데 겁내 더러워졌네 이거. 조금 번진 거 좀 정리만 할게요. 약간 그 모서리 부분에 찍혀가지고 약간 검정게 묻었네. 이렇게 했고 마스카라는 요거 두 개 본부 부스팅 픽서로 일단 올려줍니다. 1차로 그리고 2차로 히로인 메이크 마스카라로 코팅 한번 더 해줄게요. 제가 생각보다 이 눈두덩이 살이 되게 좀 있어요. 좀 눈꺼풀도 굉장히 길고 약간 피부가 그냥 조금 말랑말랑한 게 약간 축축 처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 속눈썹을 꺾어주다시피 컬링을 해놨습니다. 아래 속눈썹도 똑같이 부스팅 픽서를 먼저 사용하고 마스카라로 한 번 더 덧입혀서 좀 길게 만들어줄게요. 오늘은 속눈썹 없이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블러셔! 일단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 미샤 텐션 블러셔 피치 소르베랑 비욘드 싱글 블러쉬 코랄 썸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봄이니까 좀 화사한 컬러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때 일본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컬러인데 이 빨간색이 은근 예쁘고 요거는 새로 샀는데 펄이 많은 것만 빼면 진짜 뭐 질감이나 색상은 진짜 예뻐요. 오늘은 약간 요 부분을 퍼프로 먼저 찍어 발라줄게요. 퍼프는 이거 진짜 뭐 이제 노브랜드에서 샀는데 이거 사지 마세요. 냄새가 너무 구려. 공장 냄새 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진짜 한번 쓰고 딱 버릴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서 아 어차피 산 거니까 그냥 약간 이런 치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지 마요. 별로야. 이렇게 묻혀서 뚝뚝뚝뚝뚝뚝뚝뚝 옆쪽 귀여워. 이제 요 텐션 블러셔로 덮어. 이건 색깔 진짜 예쁜 것 같아. 어떤 립에 써도 가장 무난한 색이 아닐까 싶어요. 저같이 각진 얼굴이나 얼굴이 크신 분들은 블러셔 범위를 넓게 하는 게 좋대요. 블러셔가 아깝기도 하고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많이 넓게 발랐었는데 실제로 제 얼굴형에도 이게 잘 맞는 블러셔 바르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만큼 바르고 봐봐 색 별로 안 튀죠? 아까 썼던 이걸로 조금 경계만 좀 누그러뜨려 볼게요. 자 이제 대망의 립 메이크업만 남았는데요. 립은 사실 매일 바꿔요. 그래서 요즘 그나마 좀 자주 쓰는 조합이 요 벨벳 레드 컬러 요 유명하죠? 이거를 이렇게 발라. 꼭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고 바르고
엄마를 좀 크게 해요. 약간 입술 라인이 안 선명하게. 옛날엔 진짜 입술 라인 완전 이렇게 리퀴드 립스틱으로 따는 게 좋았는데 요즘은 좀 번진 듯한 느낌이 좀 좋아서 가운데 요 아이미미 Dangerous Red를 이 양으로만 입술 안쪽이 발라진. 채도가 빵 해야 뭔가 예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벨벳 레드맘도 자주 바르긴 하는데 요거를 꼭 안쪽에다가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 끝입니다. 이제 머리를 해야 돼요. 머리. 원래 화장 이렇게 아무리 예쁘게 해도 머리 그지 같으면은 화장도 그지 같아. 자,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웨이브가 져 있거든요. 이 웨이브 부분은 그대로 냅둬요. 건드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뻗은 부분만 이렇게 물결로 마저 말아주고 앞머리 조금만 더 해주면 정말 빠르게 헤어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고데기는 드디어 요거, 아우, 드디어 그 돼지코 일본 거를 한국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그 돼지코를 구입을 해가지고 드디어 요걸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꾹 누르면 짠! 이렇게 온도가 뜨거든요. 그래서 쭉 올리면 180이나 185 정도에 놓고 쓰고 오늘은 그냥 이 끝부분만 말 거기 때문에 스트레이트판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물결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꺾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셨죠? 제가 하는 것 중에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잘 말려. 정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이렇게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다. 세상 화면 봐도 좀 무난해지지 않았어요? 저 요즘 화장 그렇게 엄청 세게 안 한다니까. 드레스업 자체도 좀 돼요. 제가 많이 캐주얼해지고 무난해져가지고 아 진짜 센 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끝! 지금 빨리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근 두 달간 정말 거의 매일이다시피 하고 다녔던 진정한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얼른 촬영장으로 건너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사용한 제품들이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제 이전 파우치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